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란 책을 가지고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도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김승호라는 분이 쓰셨고요.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기업 총괄회장이자 4천억대 부자 자산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크기는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를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는 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끈기와 기계라고 말씀하세요. 끈기와 기계.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요. 비범한 사람도요,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세상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게 되죠.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다, 끈기.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똑같이 상대방의 그 회사가, 거래처가 거절을 했어요. 이때 A라는 사람은 상대 거래회사가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거절했으니까 다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은 상대는 그 의지를 보고서 함부로 벌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거 기필코 해내겠다는 그것을 보여주면은 상대는 그 의지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덤비면은 이길 방법이 없죠. 상대는 죽으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끈기라는 것은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하시는데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천재라고 다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고자들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끈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냥 뭐 끈기 버티는 거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김승호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능력의 다른 말이 끈기다. 그러니까 끈기가 능력이라는 거. 오래 끈덕지게 버텨내는 거, 남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천재적인 재능, 뭐 타고난 거, 뭐 돈이 많은 거 이런 것들 다 버려두고 능력이라는 것은 곧 끈기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은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포기를 상대방이 있으면은 뭐 예의라든지, 아니 혹은 배려라든지, 아니면 적절치 않은 시기였다라든지, 재도전, 뭐 이렇게 다른 단어로 적당히 둘러대가지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라는 거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거. 이게 결국 끈기잖아요?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끈기 뭐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못해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뭐 최근에 뭐 어떤 일 도전해봤는데 포기한 게 없으신가요?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면은 절대까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보통의 경쟁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그런데 힘이 강하다는 것은 외적 덩치가 크거나 뭐 자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강하다라는 것은 얻어맞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 내적 결심을 말, 그 정도면 잘했어, 뭐 이 정도의 말을 듣기 원하시면은 무언가를 이룰 생각은 당장 버리라고 김승우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깊이 있고 해내겠어라는 그 결심이 필요한 거지,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잘했어 이런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말에 만족하려면은 무언가 이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절대 이루지 못하니까. 나는 꿈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하고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 꿈이 있다고. 그런 분들에게 김승우 회장님이 묻고 싶대요. 그래서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했나요? 누군가 꿈을 가져다 주길 바랐거나 우연한 요행이 생기길 바랐다면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끈덕지게 끈기 있게 버티고 해서 오랫동안 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해서 결국 이뤄내는 게 꿈이라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냥 멈췄다, 내가 성장이 멈췄다 이러면 살펴보라는 겁니다. 멈추면 썩는다는 거, 주변까지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조차도 멈추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앞으로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당연히 가능한 것들 말고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을 후회할 시간 더,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되고요.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돼요.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길 싫어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기게 됩니다. 이긴 자는 어떻게 되죠?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현실로 바꾼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끈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끈기가 없으셔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생기셨다면 그거 하나만큼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끈기라는 게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끈기 있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